가인과 아벨 제사에서도 봤잖아요. 예? 예. 나쁜 일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죽이는 하나님, 어미의 하나님, 야단치는 하나님. 그걸 믿었던 것이 사울이었고, 언제든지 자기 독생자까지도 내주셔서 죄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스데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였어요? 사랑.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이건 이단이다. 예? 그러니까 믿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함정이 또 있는 거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여사란 분은 어떤 말을 했냐면, 마지막 시대의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각기 달라지면 끝에 가서는 영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거는 돈으로도 못 가요. 뭐 벼슬로도 못 가요. 이건 어느 정도 경제 이름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함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믿어도 예, 어떤 품성의 하나님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영재니까 바로 갈 텐데, 자 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쫓아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에 벼슬로도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벼슬로는 어떻게, 이게 너무 뚱그름 잡는 것 같아서 닭벼슬을 하겠습니다. 닭벼슬 아셨죠? 그 다음에 어여뻐도 못 가요. 예, 만착해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게 지금 빠졌죠? 자, 해보겠는데, 거듭나면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 변화되는 건 손바닥 뒤집는 거를 가장 표현하잖아요. 손바닥 뒤집는다. 변화되는 거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여러분들 바로 쫓아주실 수 있습니다. 영재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진선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마음도 착하고 예쁘고. 왜 안 될까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마음 착해도 한계가 있어요. 마음 착해가지고 막 자기 힘으로 누르려다 무슨 병에 걸리게? 자가 면역병. 예, 하나님이란 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게 돼요. 남은 못 해치고. 내가 착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오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예,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우리 윤세영 참가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노래 선물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타도 잘 못 치지만
피아노도 잘 못 치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보려고 밥 먹자마자 올라와가지고 그냥 연습했습니다. 예,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들어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세요. 라라. 네,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가 넘치는 콘서트 현장. 네,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다시 이 귀한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불어넣어주신 그 생기가 당신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이요, 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알았습니다. 왜 그것이 악이냐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했으나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뜻에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죽는 줄도 모르면서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들의 유전자가 받아서 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어넣어 주신 죽어 있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을 불어넣어 줘서 살아 있는 사람으로 만든 그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게 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고 싶어.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했어. 우리 인간과 즉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는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사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면 된다고요? 두렵게 만들면은 사단은 성공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악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 보면 자, 예레미야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2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 말을 들으세요. 누가 우리를 징계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벌 준다고? 그건 사단은 항상 네 죄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 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통상적인 관념이요. 아마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95%는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5%는 아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죄를 지으면 뭐가? 누가 너를 징계하겠고? 네 악이 너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참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꾸 좀 네 아기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누가 벌을 준다? 하나님 벌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부르짖는 겁니다. 아니다. 무엇이? 너의 그 악이 네가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악 증오심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병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 악 때문에 그런 거지. 네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네가 도적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징계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성경 보면은 자꾸만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악으로 내 악이 나를 징계를 해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징계했다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아빠가 자동차를 사줬는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과속하지 말고 반드시 뭐요? 안전띠 하고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그렇게 시켰는데 아들이 하나도 안 들었어. 꽈당 해서 다리가 잘라졌어. 아빠가 네 핸드폰 했지? 과식했지? 과속했지? 안전띠 안 했지? 뭐 그렇게 그러면 다치게 돼 있어. 그렇게 말하는 아빠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뭐예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차 사줬으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다쳤으니까 치료비는 네 책임이다.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그 내 책임. 내가 차를 사줬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다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했다. 하나님이 죄인을 징계했다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무서워지죠. 그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섞어서 생각하지 않아? 사랑을 섞어서 생각하지 않아.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뭐요?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가 너를 책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게? 어떻게 읽게? 네가 악을 범했으므로 내가 너를 징계하겠고 네가 폐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요? 책할 것이다. 하여튼 하나님의 한글로 다 읽어버려.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하여 저는 정말 통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도울 김용 교수가 말하듯이 구약은 폐기돼야 돼. 그렇게 무슨 예수님이야 이게 무슨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잘 읽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타난다 이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말을 읽으면 이제 합리적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버림과 내 속에 나를 뭐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또 고약하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네 폐역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요? 악이요. 그러니까 결국 너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뭐요? 악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 이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 아들이 아빠가 너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아빠가 말한 거 뭐요? 지킬 거다 말했다. 그런데 아빠를 별로 사랑. 그럼 아빠 말 안 들어. 사랑할 때는 말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서 말 듣는 것보다 항상 뭐요? 무서워서 말 듣는 쪽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해서,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뭐요? 사랑하는지를 알면 순종하고 싶지. 그런 거, 그런 시스템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 시스템이 아니고 무슨 시스템이에요? 공포 시스템이야. 순종 안 하면 지옥이지, 지옥이지. 이래서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악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제물을 바친 것은 뭐 때문에 바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뭐예요? 않을 것이다. 그게 가인의 제물이다 이거죠. 그 가인의 마음이 틀렸다. 아벨은 뭐예요? 내가 어떤 제물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혹시 내가 바칠 게 없어서 안 바치더라도 그분은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가득 감사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양을 잡아서 바친다.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바치기는 누가 더 많이 바쳤는데? 가인이 더, 가인 아마 한 추럭으로 실었다 날린 것 같아요. 그러나 재물은 엄청나지만은 그 속에 마음은 뭐예요? 없었다. 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자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뭐가 버리는 거예요? 이 보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지금 뭐요? 하나님을 뭐요? 버렸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요? 버렸다. 네. 왜? 왜 버렸어요? 자기들은 막 하나님 막 특히 어떤 사람들? 불신지옥, 예수 천국 사람들.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자기들은 하나님 때문에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그것이 다 가인의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속에는 아벨처럼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 가면 큰일이지.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둘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오늘 살고 있을지라도 내 가슴 속은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면 오늘 하루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그런 차원을 모르고 저게 지옥이 있고 저게 뭐예요?
천국이 있는데, 야 우리 곧 죽을 텐데 뭐 살아봐야 몇 년 더 살겠냐? 지금 내 나이 50인데 뭐 살아봐야 한 20년 더 사는데 그때를 위해서 뭐요? 천국을 가야지. 지옥 가면 그 큰일 아니야. 그렇게 진짜 생각하면 지하철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해야 돼. 안 하면 뭐예요? 지옥이니까.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버리는 것이다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그게 하나님을 뭐예요?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예요? 무섭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뭐예요?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스테판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아까 우리 집사람 하대요 보니까 사울이 믿는 하나님 뭐예요? 이단 같은 건 뭐요? 죽여야 돼. 그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여서 지옥을 보내야 돼. 그러나 스테반이 볼 때는 누가 이단이요? 사울이 이단이요. 그 이단도 사랑하는 거야. 그 돌을 쳐서 피 흘리고 죽는 마당에서도 스테반은 하나님 저 사울 꼭 깨닫게 해서 구원하지, 구원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스테반을 쳐 죽였지.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스테반이란 제물을 바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볼 때 그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는 이것이 바로 딱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으면 이사야서는 막 헷갈리는 책이에요. 예방주사 지금 묻는 거라. 그 다음에 너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너 속에 나를 뭐요? 경외함이 없는 것. 경외함이 없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아, 예배 시간에 잘 참석 안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수박 겉핥기 식으로 뭐 기도도 잘 안 하는 거 이런 식이 아니라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무서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뭐예요? 그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뭐 꼭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란 말이나 두려워하란 말이나 비슷합니다. 경외도 그 두렵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두렵다. 90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하는 복수하고 인간이 하는 복수하고 뭐예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경외하고 우리는 경외하는 뭐요? 경외하는 김일성 주성립 아니요 그런 경외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사용할 때는 뭐요? 김일성 주석이 죽으란 뭐요? 죽는 신유를 하는 그런 걸 경외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여러분들을 마치 북한 주민이 김일성 주석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는 말은 뭐예요? 아닙니다. 뜻을 알아야 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말이기 때문에 경외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쟤들이 나를 경외하는 게 없다. 그 무슨 말이겠어? 아이고 아니죠. 경외해요 안 해요? 하죠.
예배를 엄숙하게 보고 경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보고 경외함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네?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 오케이. 그 대답 맞는데, 자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요, 아, 더 퍼퍼 좋네. 이래서 하나도 경외함이 없어. 왜? 네. 아따. 그 설악산에 무슨 폭포 같네? 비룡 폭포 같네. 금강산에 뭐예요? 구룡 폭포 같네. 금강산에 구룡 폭포 멋있습니다. 멋있는데 그 높이가 한 얼마나 된다고요? 한 30m? 40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야. 엄청난 수준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뭐예요? 관광버스야. 이게 미국에 가면 이 나무들이 굉장히 키가 커요. 네. 한국 나무들은 키가 좀 작아요. 굉장히 키가 큽니다. 얼마나 커요? 그것도 자. 까마득하게 그 밑에서 보면은 이제 와, 무슨 소리 나와요? 와, 이게 경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르고 보면은 경외가 안 돼. 모르고 보면. 알고 보면 뭐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기의 사랑을 깨닫고 뭐예요? 와. 북한 주민 김일성 주석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그런 경우에 바라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사실은 서윤이가 이상구 박사를 뭐해요? 상당히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을 다 갖다 줘. 그런데 경외한다고 해서 겁내요 안 해요? 겁나는 건 하나도 없어. 왜? 이상구 박사는 참 좋은 사람이고 자기를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겁은 무슨 겁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코도 땡기고 귀도 땡기고 하는데. 그런 사이가 되자 이 말이야. 하나님하고 인간이. 박수! 그런 사이. 그러니까 11조 달라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인데 이 우주를 다 소유하고 있고 그런데 너 그 수입의 10분의 1 줘이. 이거 하나님 권위주의 하나님은 그 말 못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창고에 뭐예요? 양식이 다 떨어졌다. 뭐 그래서 내 창고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얼마나 구질구질한 소리요. 그러나 내가 서윤이한테 그 말 할 수 있어 없어. 서윤아 박사님 배고프거든. 네 주머니 안에 있는 땅콩 한 개만 줄래? 이그 11조 내라는 얘기다 말입니다. 네. 네. 아시겠어요?
예. 그거를 말입니다. 매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예. 만군의 주 여호와가 고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내 장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창을 열고 너에게 쌀 곳이 없도록 복을 주지 주나는 주나 보라. 이래놓고 뭐예요? 십일조 내면 복 주고 안 내면 뭐예요? 이런 종교 기복 종교 이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요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것이 답답하다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거를 좀 알면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뭐요 덜덜덜덜 떨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십일조 내는 것보다 더 뭐요 기쁜 마음으로 많이 내리라. 맞죠? 이번에 등떠 밀려서 자랐죠? 예? 예.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성경 공부하기 싫거든. 그거 해가지고 뭐하나. 해봐야 뭐예요. 맨날 무서운데. 그리고 뭐 양심만 찔리고 그렇죠. 예. 성경 공부해서 무서우면 양심 찔리고 그럼 막 괴로워서 막 하기 싫어. 이제는 제일 뭐 밀려서 왔다는 사람 제일 또렷또렷해 지금. 아시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마누라보다 더 겨우 열심히 그렇게 됩니다. 예. 왜? 와 내가 오해했네. 예.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래서 진짜 열심히 돼야지. 예. 지옥 갈까 봐 열심히 안 내면 뭐요?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응? 그래서 도울 김용옥 교수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해버렸냐 이거지. 그것은 로마 시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뭐요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도울 김용옥 교수는 황제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괜찮았다 이거야. 로마 시대 뭡니까? 로마 시대 카타콤베에 가서 목숨을 걸고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있었다 이거야.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지. 그러다 기독교는 뭐예요? 태양신 종교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예? 로만 카톨릭을 만들어내고부터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변질돼버렸다 이거지. 무슨 왜? 태양신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뭐예요? 무섭게 가르쳤거든. 그 무서움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 캘리포니아 요세미테 국립공원에 있는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그 폭포에 경외했습니다. 와! 이럴 때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와! 할 때 꺼져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네? 네? 꺼져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팍! 커지면서 이야! 요세미테 폭포 좋대! 우와! 그게 건강이요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엔돌핀이 나오면 암세포 죽이는 T인파구가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암도 날 수 뭐예요? 있고 더 행복해진다 이 말이죠. 예. 이런 시스템을 사람들이 몰라. 정말 과학적으로 된 시스템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적. 저는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아 기적이야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믿었어요. 기적이 있을 수 있지. 기적이라는 것은 뭐가 기적을 가장 짤막하게 정의하면 뭐예요? 가장 단순하게 기적을 정의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게 기적입니다. 네. 그렇죠. 불가능이야 이거는.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져 버렸어. 그럼 그 기적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형선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병원에서는 뭐예요? 불가능이야. 의사들도 뭐 못하겠다. 지금 대개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 병원에서는 뭐예요? 불가능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낫는 것이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차원에서 불가능이 가능해져 버리는 것을 뭐예요? 우리 인간 차원에서 기적이라 그러다며.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기적이란 것은 존재하지 뭐예요? 없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좀 하나님을 비합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기적이지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기적이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저 이루다 언니가 그린 그림. 지금은 저 뒤에 있습니다.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했더니 벽하고 지금 이게 너무 안 맞아. 지금 너무 바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 가져가라 그랬어. 지금 그것도 뭔가 이 색깔이 다 바래가지고 이거는 얼마나 바짝바짝하잖아. 아 근데 창문 뒤에 난 놓기 싫어. 그래서 일단 후퇴. 그래서 자, 이 오키나와에서 괌, 여기가 괌인데 엄마가 찾아와서 여기다 구덩이를 파고 엄마는 떠나버렸고 50일 전에 드디어 50일 후에 새끼가 나서 엄마 찾아 괌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기적이야. 하나님이 있으면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이야. 인간의 의학이 가능한 게 없습니다. 인간의 의학은 증세만 조금씩 완화시켜주지. 완전 치유라는 것은 인간 의학에는 불가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서 저를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유방암이 갑자기 뭐예요? 확 줄어든다. 그 이선화 씨 글을 제가 올리고 어저께 김상대 글을 올렸거든요. 예, 네, 김상대 글을 올렸더니 막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이상구 박사가 하는 것은 의학이 뭐예요? 아니고 그건 기적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제가 이제 자꾸 뉴스타트 의학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땅의 의학과 뭐예요? 하늘의 의학에서 현대의학과 뉴스타트 의학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내가 그 의학이라는 말 쓰는 게 막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 친구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의학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기적이라 불러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데는 아직 대꾸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제가 아무래도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막 지금 노발대발해 있어. 그럼 하도 화닥증이 나가지고 뭐 막 심지어는 막 사기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데. 근데 이제 제가 대답 안 해도 뉴스타트를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병을 낫게 하냐 이거야. 아시겠어요? 기도한다고 어떻게 병이 낫냐 이거야. 뭐 막 그렇게 썼어요. 썼는데 어저께 김상대 씨의 글을 올렸거든. 아시겠어요? 이 친구가 막 놀랭기라.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써놓고 뭐라고 썼게? 내가 김상대 씨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 밤에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뭐요? 완전히 자기가 뒤집어 버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하 이 친구도 희망이 있다. 내가 참자. 싸우지 말고 때를 봐서 어떡해요? 때를 봐서 얘기를 잘 해주면은 왜? 그래도 김상대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놓고 또 이제 저한테는 말하면 이상구 박사 예, 그 하는 일이 이를 위해서도 뭐예요? 기도하게. 이때까지 너 욕만 들이다 하다가 그래서 김상대 때문에만 내가 좀 살았어. 아시겠다. 강직성 척추염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 평생 꾸부정해가지고 자가 면역병이니까. 근데 나버렸거든. 그 이제 나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김상대가 좀 멋진 말을 했어. 박사님, 저의 인생에 일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뭘 안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 일대 전환은 저에게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입니다. 와,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몸만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뭐예요? 코페르니쿠스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마음도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온 뭐예요? 우주가 변했단 말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깨닫고 보니까 우주가 변했거든.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뭐예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뭐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단 말이죠. 제가 가르치는 성경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에요. 네. 지금 이 교회들은 무조건 섬기라는 게 하나님 섬겨. 그것은 가인식으로 섬기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은 섬기고 싶어진다 그랬잖아 제가.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뭐예요? 야,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해줄 거 없어. 해줄 거 없으면 답답해. 해줄 것만 생겼다 하면 뭐예요? 그래 할아버지 해줄게. 이런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런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알고 이사야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요. 응? 어. 왜냐하면은 이 이사야서는 보세요, 상당히 좀 처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시아 왕 이사야가 살았던 때가 우시아 왕 말기거든. 이때는 그 다윗과 솔로몬과 해가지고 국세가 뭐예요? 굉장히 번창해, 세력이 세가지고 영토도 확장하고, 예? 조공도 받고 해서 막 극도로 잘 살았대요. 잘 사는데 이 우시아 왕이 재위하고 나서는 지가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제는 뭐예요? 아, 성전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다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누구를 존경해요? 제사장을 존경하거든. 왜?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시아 왕도 어떻게 할게? 법을 바꾸자. 왕도 뭐예요? 왕도 제사장 노릇 좀 하자. 이것이 우시아 왕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도 성전에 들어가서 뭐예요?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타락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 시대에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생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아하스라는 왕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엉망이야. 아예 뭐예요? 성전을 뭐예요? 문 닫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럴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부르짖는, 처절하게 부르짖는 소리. 그런데 지금 국제 세력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게 예루살렘 유다거든. 유다. 그 다음에 유다는 남방 유다고, 그 다음 뭐예요?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거야. 이 이스라엘이 같은 형제인데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세진 걸 보고 뭐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전 이방인 아시리아하고 뭐예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뭐예요?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보이거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지금 우리 자기 자신의 뭐요? 국력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이사야서 1장 14절. 너희가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게 다 뭐요? 포옹 잡으려고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뭐요? 보이려고 한다. 자. 석훈 씨. 여기 지금 좀 잘렸어. 밑에도 잘리고 옆에도 잘리고. 오케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석훈 씨 부른 바람에 흐름이 따끈해졌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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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이기가 맞아.
소윤 씨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네. 아. 12절이구나. 너희가 내 앞에 뭐요?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자, 이 재물들 그렇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의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아이고 진들머리 난다 이 말이오. 너희가 성전 마당에 와서 뭐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이러 온다. 그 다음 뭐요? 그것이 바로 헛된 재물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뭐요? 말라. 이 말을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 안 되는 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홍진순 씨. 예? 예? 한번 해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지 마! 이렇게 읽지 마라 이거야. 아, 됐어요. 예. 이렇게 읽지 말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런 거 가져오면 뭐하니? 너 마음이 중요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해야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너가 너무 수고가 많다. 그리고 뭐 향도 피워서 뭐하냐? 마음이 없는 향 피우나 마냐 아니냐?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변치 않는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 사랑은 변치 않아. 사랑은 변치 않아. 그래서 보세요. 이 보시면은 그래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런 식이니 그러니까 예배 본다고 모여 모이는 것도 그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그러니까 성회 예배 예배를 본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걸 좀 알아달라. 예. 그러니까 무서워서 재물을 수소 수양 기름 막 갖다 가지고 악이다 이 말인데 왜 악은 뭐를 모르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다음 보죠. 이 행하는 것을 내가 뭐요?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몬천디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왜? 사랑하는데 막 자기들은 뭐 난 사랑해서 사랑스러워 죽겠는데 이랬던 뭐 그거 보고 있으려니까 뭐요? 몬전 죽였다 이 말이야. 예? 예.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오늘날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본다. 또 하나님께는 뭐요? 아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견딜 그렇죠. 그래 뭐 한 천만 원 갖다 바쳐놓고 뭐 취직을 잘 시켜달라 이래서 하고 뭐 출세를 시켜달라 이게 기복신앙이야.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런 식의 신앙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원래 몸에 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옛날부터 몸에 배에 있는 것이 이런 식의 신앙이다 말입니다. 그게 무속 신앙 아닙니까? 무속은 무당 불러다가 예배 드리고 그렇죠. 돈 주고 그다음에 큰 복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기독교에 고스란히 올라갔다 이 말이야. 이제는 뭐야? 삼신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신이요? 여호와라는 예수라는 신을 갖다 놓고 무당을 하는 거다. 구슬하는 거다. 그런 정말 심각한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우시아 왕 시대가 풍족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뭐요? 풍족해. 그러면서 교회도 막 얼마나 크게 짓고 다 풍족해. 그러나 영적 상태는 뭐요? 저 타락해 가고 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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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이사야서의 하나의 그 주제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타났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이게 다 예배 형식입니다. 어떤 이 예배 보는 중요한 예배 보는 날들입니다. 정한 절기 그것이 뭐요? 저 싫다 이거요. 견딜 수가 없다 이거.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뭐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내 기쁨이 아니라 뭐요? 짐이야. 짐이 되어버렸다. 내가 지기에 뭐요? 곤비하나. 그건 너희가 지어진 짐을 질라니 피곤해 죽겠다. 요새 하나님이 굉장히 피곤한 때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뭐요? 듣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랑하는 아빠가 자식한테 이 말을 하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기도해도 뭐요? 내가 뭐요?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듣겠어? 그러니까 제물을 바쳐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재물이라도 받기는 뭐요? 받는데 이게 뭐냐? 마음이 통하지를 뭐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또 그런 마음으로 드린 재물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게 뭐요? 아니라. 그런 재물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지만은 결국 누구한테 드린 거나 마찬가지요. 사단한테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안 받기도 짐이고 뭐요? 받기도 짐이다. 그래서 힘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짐이 됐다네요. 내가 너희를 듣자 기도를 할지라도 듣지 않으니 너희 손에 뭐요? 피가 가득하다면 너희 손에 죄가 뭐예요? 죄가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는 말이요. 악이 가득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전혀 뭐예요?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모르면서 교인들이 오면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친다? 무섭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뭐요? 않게 함이 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뭐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뭐요? 그치고 자 부디 씻자. 착해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뭐요? 생각을 바꾸라. 두렵던 하나님이 다시 뭐요?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전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치시고 뭐예요? 진멸하고 복수하고 그렇죠? 이사야에서도 복수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이야 너희 대적에게 복수할 것이며 나옵니다 이제.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뭐를 배우며 선행을 배우. 이런 걸 다 권선징악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질 하던 놈은 이제 지금부터 자선 사업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지. 도덕질 하던 놈이 자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안 가려고.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적질하던 놈이 자선사업을 남을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말은 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뭐요?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내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이렇게 다 알아야죠. 그래서 선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신원하며 신원한다 이 말 이거 참 거창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아를 보호하란 말입니다. 과부를 위하여 뭐요? 변호하라 하였다. 옛날에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면은 억울하게 자꾸 당해 훔쳐가지도 안 했는데 뭐요? 훔쳐갔다고 고소를 하고. 그런데 아무도 이 고아와 과부를 뭐예요? 보호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보호하라, 도와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예요? 별로.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이게. 예. 이사야서의 특징. 예.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분이다? 변론하는 분이다. 변론이 뭐예요? 한번 토론해보자. 토론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하고 뭐예요? 토론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하고도 토론할 테니까 한번 토론해봐. 한번 물어보고 따질 거 따져보고 한번 해봐라 이거야. 그냥 무조건 아래오기 황공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뭐요?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자. 어떻게 해서 죄가 없어져 버려? 변론한 결과 변론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우리 죄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죄를 뭐요? 사해 주시는 분이란 것을 알 때 내 죄가 네? 눈과 같이 뭐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대주제는 여러분 어느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지금 왜 우시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하스 시대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홀대를 받아요. 결국 하나님이 뭐요? 무서우니까. 무서운 하나님을 오래 섬기다 보면 나중에 뭐요? 마음은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서 뭐는 더 강해져요? 형식이 더 강해진다. 그게 오늘날 이 나라의 기독교 현상이다. 형식은 막 거창한데 마음은 탁 멀어진다. 왜? 구약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예요?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야, 여러분. 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악이 뭐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악이 가득한데 우리가 다시 변론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뭐예요? 새롭게 알게 되면 결국 누구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유대인들은 전부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을 치거든 뭐예요? 오른뺨을 돌로 대고 유대인들이 알던 하나님하고는 뭐예요? 다른 거야. 그거를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됐어요? 아, 우리가 몰랐군요. 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이거는 엉터리야.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이 오늘의 이사야가 되면은 나중에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것이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런 소리를 하면 지금은 이렇게 소규모니까. 근데 만약 제가 가르쳐 드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 합시다. 그러면 큰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예,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예, 네가 진짜냐? 네 목사 면허증 있어? 이러고 나옵니다. 알겠어요? 예, 네 어느 신학교 나왔어? 그래서 지금 진리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 성경 속에 다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미가 시대, 호세아 시대를 다 터서 선지자들이 아는 하나님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야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돈 내놓고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막 병 나고 돈 내고 병 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무서우니까. 그러고 항상 불안해. 혹시 이게 부족한 거 아닌가? 나의 봉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예. 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정말 주는 것이 아깝지 않는 그렇죠? 내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읽으면서 이제 주님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잘못 읽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애끓는 안타까운 사랑이 넘쳐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참 생기가 되게 하여서 우리의 꺼져버린 유전자들을 다시 켜주시고 손상된 유전 세포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암 덩어리, 우리의 피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당뇨, 고혈압, 우리의 혈관, 주님의 손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내내 이 성경 공부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랑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